안녕하세요. 강영호 훈련사님, 이경규 훈련사님, 그리고 세리 언니. 저희는 진도군 수풍항에서 살고 있는 말티즈 꼬미 가족입니다. 저희 꼬미는 저나 엄마가 이렇게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항상 무릎 위로 올라와요. 그러다가 다른 가족들이 꼬미를 만지려고 하면 으르렁대거나 물기까지 하면서 공격적으로 변해요. 저희 가족 모두 피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주면 지키느라고 아무도 못 오게 해요. 아주 사납게 변해버려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꼭 알려주세요. 우리 저 이경규 훈련사님 저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전혀 걔가 성격이 안 좋아서 그래요. 성격이 안 좋은 이유는 뭘까요? 꽂히는 그런 강아지 같아요. 아, 꽂혀요? 네, 여기 꽂히면 얘가 성깔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럼 가르쳐봐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주인분들이 너무 엘레강스하세요. 아~ 저는 이거 보면서 또 약간 강아지들이 잘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뭔가 딱 단호하게 제지하지 않고 좀 뭔가 너무나 사랑과 예쁨으로만 계속 키웠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과잉보 지금 저 인터뷰할 때 보니까 무릎에서 이렇게 잘 있잖아요. 근데 또 무릎에 있을 때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면 으르렁거린다? 그냥 성격이다. 싸가졌다. 천성이 천성이 못 쳐먹었다. 이게요. 말티즈들이 갖고 있는 성격 중에 하나가 소유욕이 강한 게 있어요. 맞아. 그 소유욕을 예쁘게 표현하는 애들도 있고 조금 심하게 표현하는 애들도 있는데 분명히 이런 거 있잖아요. 말티즈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여보 나 때려보라고 마마 하잖아. 좋아해. 맞아. 너 왜 그러니? 맞아. 이런 노래를 좋아해요. 맞아. 저분이 고민이라 하지만 웃고 계시잖아요. 사실 저런 것들을 즐기고 있을 거예요. 즐기시는 거구나. 딸 이름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주 올리지 마시고. 네. 예. 그 걔를 갖다가 화나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뭐 행복해 보이는데. 네.